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100일 기도 97번째 이야기입니다. 간첩 신고는 113 종북 세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제 취향에 안 맞는 정치인은 정말 많죠. 급진적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싫죠. 비상식적인 증세가 불러올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대동세상 동일임금 이런 걸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싫죠. 시장의 치열함을 없애면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 지금의 산업구조에선 쫄딱 망할 것 같으니까 싫죠. 이렇듯 제가 싫어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혐오하는 부류가 종북입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북한 편 드는 인간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그들이 보기 좋게 기어나오던 순간 중에 하나가 천안함 폭침 관련 인터뷰인데요. 나대고 살지 않아도 영혼이 있지 않았을 그들이 지금 대거 국회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에 조한기 후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1번 어뢰에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건 언론의 집단적 담합이다. 그렇게 그는 그 당시 음모론 열풍을 주도합니다. 충남, 서산, 태안 분들은 이거 용서 되십니까? 그리고 인천 부평갑엔 노종면 후보라고 있어요. 이분은 아예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쓰는 언론은 다 가짜라 그랬습니다. 노종면 후보님, 그럼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받았으면 됩니까? 인천 부평갑은 이런 사람 찍어주는 도시입니까? 또 인천 부평을엔 박선원이라고 있죠. 유독 인천이 많아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만 던져주면 찍어주겠지! 이렇게 민주당이 기만하는 동네. 심지어 이 사람은 좀 심합니다. 이분은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회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거의 북한 대변인입니다. 경기 화성병엔 권칠승이라고 있어요. 함장 책임론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천안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낯짝으로 선거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 동대문 을엔 장경태 후보라고 유명하죠. 이분도 함장 책임론입니다.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책임도 있다. 그럼 일제는 누구 책임론인가요, 장경태 씨? 우리 우파 진영이 땡길 수도 있고 좌파 진영이 땡길 수도 있는데, 양극단 세력은 좀 가려가면서 상식선에서 투표합시다.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무슨 인천이 민주당 인간 세탁소도 아니고 자존심 좀 지키면서 삽시다. 문제는 많지만, 의혹도 많고 논란도 많지만, 일단 니들은 찍어! 그렇게 여러분을 기만하는 정당을 계속 찍어주면서 살면 국민들이 인천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비하 프레임, 조롱 프레임 더 강화되겠죠? 제2의 도시, 국제도시, 이런 것들도 국민적 성원이 있어야 정책적 지원도 탄력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려 2년간 살았던 도시 인천.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천에서도 화은화분꽃배달은 1855-0410-4시 플라워입니다.